낚싯대 하나면 이 너른 갯벌이 모두 손바닥 아닙니다. 저는 40년 넘겠습니다. 네, 짱도 잡으면 더 삽니다, 더 사. 더 사? 예, 예. 바닷물 빠지고 갯벌 얼굴 내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 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짱꾸 잡으러 가요, 짱꾸. 배 타고요? 네, 짱꾸 잡으러 가요. 짱꾸 뻘에서 잡는 거잖아요. 아유, 뻘로 들어가 배 타고 가잖아요. 짱꾸 잡아요. 뻘이 전부 짱꾸예요, 지금.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기서 많이 보일 거예요. 벌교 갯벌은 화성씨를 먹여 살린 터전. 그나저나 아무리 보아도 짱뚱어는 안 보이고 빨간 발로 악수 청하는 농개뿐입니다. 하지만 화성씨는 짱뚱어 잡겠다며 갯벌에 발부터 담갔습니다. 이것이 널빼란 거예요. 널빼. 널빼를 타고 가서 짱뚱어 잡는 거예요. 그거만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네, 짱도 기금 이게 전부예요. 아, 진짜요? 네, 간단해요, 한지. 소문 듣고 찾아온 고수의 뒤태, 오늘 짱뚱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나오니까. 청정갯벌에 산다는 갯벌 토박이 짱뚱어. 공기 호흡을 하는 짱뚱어들은 볕 따뜻해지면 일광욕하러 갯벌 위로 마실 나온답니다. 그때가 비로소 화성 씨가 사냥을 시작할 때죠. 뻘 배는 거들 뿐 진짜 사냥의 주무기는 이 기나긴 낚싯대입니다. 갯벌에 짱뚱어가 나와 있기만 하다면 모두 사정권. 낚싯대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 어느새 짱뚱어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거의 신공에 가까운 수준. 대체 이 갯벌에는 눈 깜짝할 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1살 낚지 못 낚아요, 아무나. 아버지 몇 년째신데요? 저는 40년 넘겠습니다. 네, 짱도 잡으면 더 삽니다, 더 사. 더 사? 예, 예. 기술이 없으면 백날 앉아있어 봐야 허튼 일. 하나, 기술이 있으면 던지는 족족 낚싯대 달린 바늘이 귀신같이 건져 올립니다. 그 수확의 1등 공신은 이 바늘입니다. 짱뚱어는 이끼가 없고 홀치기 여기야, 홀치기. 던져갖고 바로 그냥 채 나가서 홀치기요. 네 개까지 떨어지면은 아무나 걸려요. 짱뚱어 아무데나. 머리, 꼬리, 몸뚱아리, 폐, 아무나 걸려온 거예요, 이게 낚시가. 그래서 홀치기예요. 아버지가 훌치기 낚시하던 시절부터 어깨 넘어 배운 기술이 벌써 40년입니다. 2대째 내려온 전통의 작업. 화성 씨에게는 대를 이어 쌓은 공든 탑이지요. 그 짱뚱어가 가장 살이 올라 맛이 절정인 시기가 1년 중 이맘때. 그가 가을 갯벌을 쉬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이, 짱뚱 잡았네. 많이 잡았어요. 네, 한번 봐보소. 많이 잡았습니다. 와, 맛있다, 코코. 와, 엄청 굽네, 오늘은. 짱띠 도사. 어렸을 때부터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잡으니까 너무 많이 잡아. 다른 사람들은 못 잡아, 이렇게. 조금만 잡아, 보란께. 이 사람아, 많이 잡아, 돌고 이제. 아씨. 화성 씨가 짱뚱어 잡는 데 도사라면 아내 정순 씨는 짱뚱어 손질하는 데 도사입니다. 여름에는 절대로 입을 떼고 안 벌리거든요. 이제 가을만 딱 찬바람 나면 입을 뚝 불리고 우파발이 뚝 불리고. 얼갈이 시래기 넣어 끓이는 짱뚱어탕은 찬바람 부는 이맘때
도사 부부가 즐겨 먹는다는 가을 별미. 며칠밖에 안 나와요. 요즘에 이거 짱통이 안 뜨니 보양식입니다. 겨울잠 자기 전 제대로 영양분 비축한 덕분에 이만한 보양식이 없답니다. 고수를 위한 짱뚱어탕이 완성됐습니다. 와, 맛있겠다. 정순 씨는 귀하고 좋은 건 언제나 화성 씨 먼저 챙겨줍니다. 막 주게 주네. 이런 같은 이런 삶. 난 대국밥 줘. 난 대국밥이 더 맛있어. 자네는 머리통 다 먹어. 나 대국밥이 그렇지. 갯벌에서 홀로 고생했을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지요. 가을이면은 아이 다 황금 물결 넘치고 짱뚱 맛들고 짱뚱이 딱 전골 한 놈이 딱 먹으면 기가 막히게 좋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가을이 좋은 거예요. 함께 나눌 이가 있어 행복한 밥상. 이 가을 고수들의 사냥이 외롭지 않은 이유입니다.